저는 지난 1월 14일 날 한국에 잠시 갔다 왔습니다. 이유는 제가 이가 두 개 빠져가지고 임플란트로 갔는데 미국에 살라 그러니까 하나에 한 2,000불 줘야 되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4,000불이 안 되니까 차라리 한국 가서 하자. 그래 가는데 가보니까 또 한국에는 또 이 자가격리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열흘간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갈 때 굉장히 제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유는 장인 장모님 살아계시고 우리 또 며느리가 있는데 나 자가격리 면제자거든요. 그런데 12월 6일 날 뉴스가 1월 6일까지 자가격리 면제 없다 이래가지고 아 그럼 1월 14일 날 가니까 괜찮겠지 이랬는데 또 발표하기를 한 달 더 연기한다 이래가 제가 기분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갔는데 또 그게 또 하나의 뜻이더라고요. 아산이라고 하는 동네가 처음으로 제가 열흘 있는 동안에 그 아산 선교인 마을에서 두 번 설교를 하고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 그렇게 가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거기 여섯 나라에서 온 선교사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김 목사 뭐 하러 왔어요? 제가 입반하러 왔습니다. 아, 저 구로동에 그 치과 가지요. 그렇다 해도 아, 요즘 돈 받는 거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뭐 나한테 분명히 5년 전에 내가 이뿌려줬을 때 그때 해준다 그랬는데 왜 돈을 받지요? 재작년에 그 따님이 올렸대요. 워낙에 일반 성인보다도 선교사들이 더 많이 와가지고 도저히 병원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재료비를 받는다. 얼마 받는데요? 24만 원 한대. 두 대는 48만 원이고 제가 깜짝 놀랐지만 내가 모르고 갔더라면 실수할 뻔했는데 알고 가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두 주를 지내는 동안에 설교를 두 번 했습니다. 처음 설교가 신명기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설교했거든요. 나는 이제 믿음이 없어가지고 불평하면서 했는데 그 설교를 들었던 한 권사님이 설교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 성령께서 선생님 마음에 꼭 이거 목사님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봉투를 내놨는데 그게 딱 100만원짜리 딱 들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50만원을 선생님한테 존경하게 했어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 말씀대로 한 50만원 남았구나 그럼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래 하고 이제 이렇게 치과를 갔는데 두 대가 48만원인데 왼쪽에서 이제 두 개가 아파가지고 이야기했더니 아 목사님 이것도 씌워야 됩니다. 크라운으로. 그게 또 10몇만원이에요. 그리고 한 7-8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제 들어가는 진료비 약값이 딱 10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 이 하나는 뜻이구나 이제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간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빨하고 또 한 가지는 5월 9일부터 했던 우리 제2차 현진 목회자 재교육 세미나 강사를 섭외하러 갔는데 제가 이제 재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있는 동안에 교제했던 감리교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저를 아주 저희 부부를 좋아해가지고 같이 점심을 먹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대뜸 한다는 소리가 원래는 그 현진 목회자 세미나 안 합니까? 하는 목사님 하는데요. 그러면 좋은 강사 소개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이 시간에 밥을 먹자. 그래가지고 소개를 받은 분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교협 총무할 때에 우리 목사님들 50분이 우리 루레이 동굴 워싱턴 DC 구경하고 오고 우리 황 목사님 인도해가지고 국회 의사까지 가서 본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이제 무슨 마음으로 이제 그 행사를 했냐면 워싱턴 DC에 가면 세이비어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목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미혼모, 마약갱신, 그다음 홈리스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한 단체가 있는데 거기 우리의 견학을 가자 해서 이제 시작됐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연합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연말 되면 교협이나 목사회에서 행사하게 되면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가서 도네이션을 받게 되는데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가고 나면 미랄 오지요. 생매전화 오지요. 뉴비전 오지요. 이거 오지요. 아 너무 쫄린다고. 차라리 한꺼번에 와서 딱 받아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듣고 아 이거는 좀 그렇구나 해서 세비교회 생각해서 갔다 왔거든요. 그 교회를 한국에 25년 전에 소개했던 유성준 교수라고 감리교 협성신학교 교수 한 분으로 소개한 거예요. 그 이분도 뭐
기대 안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누가 뭐 저까지 가서 하겠어요? 밥을 먹다 말고 가는데 목사님 저 갈게요. 그 교수님이니까 내가 무슨 재정이 필요하겠나 지금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천불 후원하겠습니다.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라요. 아,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두 번 이제 밥을 먹고 익산 자기 집에 한번 놀러 오러 갔어요. 가서 이제 하룻밤 자고 밥을 먹는데 목사님 나 혼자 가면 안 되잖아요. 한 사람 더 소개할까요? 이러면 누구신데? 이랬더니 저 뉴욕 가면 플러싱이라는 동네에 제1교회 담임하는 김정호 목사님하고 계신데 제가 알거든요. 그 아틀란타에서 있다가 플러싱에 왔는데 제가 소개받기로 그 완전 좌빨 목사다 이래 소리 받고 내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면서 아,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죠 뭐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목사님 그분은 나보다 배를 내놓겠대요. 2,000불 오케이 3,000불을 그 자리에서 그냥 우리가 3,000불을 계산했거든. 딱 한꺼번에 딱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달 두 달 동안 있는 동안에 제 마음에는 야 강사 어떻게 섭외하지? 요즘 어려운 교회가 지금 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재정 지원하지? 이런 상황이 하나입니다. 알았어요? 제가 설교한 대로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나 앞서 행하시고 싸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나요. 제가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제 김정호 목사님 이제 문제라 그렇고 기도하고 이제 내가 고민하고 있으면서 이제 유튜브에 나온 설교를 다 리서치했어요. 해보니까 뭐 그런 잡발 같은 냄새가 안 나는 거야. 예수 오직 예수야. 어, 이 양반이 이런 사람이네. 오케이. 하고 이제 제가 이제 3박 4일 동안 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뉴욕 복음화 대회하고 29일 주일 날 거기에 설교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저를 소개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감리교 목사인데 명색이 예장 중에서도 제일 꼴통인 고신천 목사님과 나에게 사귀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 또 그래 한 달에 또 소리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대구 사람이 싫대. 그런데 내가 대구거든요. 만나볼까 이걸 완전히 자기가 생각했던 그거 틀린다 이게. 그러고 난 소개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반려견 많이 키우시죠? 핏불도 키우고 뭐 세파도도 키우고 뭐 치와와도 키우는데 우리가 키우지 말아야 할 개 종류 중에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개는 선입견. 사람들이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면 교정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편견입니다. 이 두 마리 때문에 우리가 못 만나지. 그 개만 없으면 우리 다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김정호 목사님 좌빨이라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사귀어보니까 그런 분이 아니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그런 또 선입견이나 편견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다 보면 우리 교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고 자매인데 우리가 거기에 뭔 편견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12월 9일날 잘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사진도 내 보여드리겠는데 뭐 그거보다는 그냥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번에 이제 우리 그 할 때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뉴스에 왔습니다. 작년 1월 21일날 오도넬이라고 하는 마약범이 이 콜롬비아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체포가 됐는데 미국에서 그걸 보고 이놈은 미국으로 압송을 해가지고 이건 달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미국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우리 세미나 하기 전주에 미국으로 압송을 했어요. 압송을 하니까 그 쫄개들이 야 미국 가면 이제 오던일 완전히 박살나니까 그 못 가도록 대응을 하다가 23개 지자체에 32대의 그 차에 불을 질렀어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뭐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죠. 그게 뉴스가 난 거예요. 그 불과 시작하기 4일 전에 그 뉴스가 나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지금 이제 콜롬비아에도 보고타 6명, 7명의 한인 선교사들이 있는데 지금 하는 행사는 우리가 연합해서 합니다. 제가 이제 회장을 맡고 그 다음에 또 총무를 맡은 분은 통합청 목사님이고 그 다음 회계, 그 다음 서기 맡은 분은 순봉기 목사님인데
그 다음에 진드교 목사님은 중간에 자기 같이 안 하겠대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고 세 사람만 지금 하고 있는데 세 사람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의논하면서 아니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무슨 소리 하냐 지금 더 준비하는데 지금 뭐 포기하면 어떡하냐 더 기도라고는 하나님 원인이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자. 그래놓고 이제 강사 목사님들한테 연락도 안 했습니다. 그냥 오셔야 됩니다 하고 다 했는데 오고 난 뒤에 월요일날 우리가 그 동네를 갔는데 그 동네에서는 불과 한 200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동네에서 지금 불 지르고 난리 났거든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목사님 이런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뭐 그게 뭐 어떻냐고 우리 코로나 다 들고 왔는데 그거 별로 걱정 안 걷었다고 이러면서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 은혜를 잘 끝났습니다. 재정도 부족함이 없었고 또 강사 목사님 두 분도 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굉장히 힘이 되었고 아, 네. 그리고 난 뒤에 또 이제 다음에 듣고 또 오시면 제가 불러주시면 오시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인데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이제 그 선교 포럼을 많이 이제 다니면서 이 지식을 습득을 했는데 사실 지금 한국에는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혹시 2015년도에 저랑 같이 유럽에 종교개혁에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2017년에 제가 그 한국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을 종교개혁진 독일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그런 강의도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가 굉장히 이제 다운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우리가 이 개혁,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인위적으로 이거를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만 누군가가 나설 거냐 지금 이 시대에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나 잘하세요 할 이야기지 지금도 누구 다 호불호가 갈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정화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그 떠나갈 사람 떠나가고 있을 사람 있고 오히려 쭉정이와 가라지를 나누는 그런 상황이 됐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1885년도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한국 땅에 들어오고 난 뒤에 약 한 15년, 20년 동안에 굉장히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사참배 반대 운동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많은 지식인들 혹은 또 엘리트들이 한국 교회에 왔다가 떠나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광수입니다. 그 원래 기독교의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 보고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런 정화작업을 해주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교회들이 선교에 대한 그런 열이 굉장히 지금 불타고 있는 걸 내가 보고 왔고 그냥 두 번째는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추방을 당했습니다. 시진핑이가 쫓아내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거의 대부분의 95% 이상이 지금 한국에 왔고 이 선교사들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게 지금 한국의 큰 그 이슈로 떠올랐는데 지금 선교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과거에는 속지주의 선교 개념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중국에 있으면 중국 선교사, 캄보디아에 있으면 캄보디아 선교사 태국에 있으면 태국 선교사 이야기를 했어요. 속지주의. 근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제는 속인주의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중국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배운 중국어를 가지고 한국에서는 사역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나는 싱가포르에 있는 화교들을 위해서 교육에 철학하게 됩니다. 나는 캄보디아에 있는 중국 사람을 상대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제 이런 붐이 일어나니까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싱가포르에 있는 화교들을 상대해서 선교하는 이 사람을 싱가포르 선교사로 불러야 되냐 중국 선교사로 불러야 되냐 이게 지금 이야기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땅의 개념이 아니고 사람의 개념이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화교를 중심해서 하는 그 선교사는 화교 중국 선교사다 이렇게 이제 명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이제 이야기 되시는 게 뭔가 하니까 한국에 들어와 있는 디아스포라 350만 동남아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지역에서 들어와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상대해서 한국의 베트남 교회를 다니는 목사들이고
캄보디아에 온 그 노동자들 위해서 하는 목사님들 계시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선교사명 체부채 된다.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제 뭐 죄송합니다. 본인이 계시지만 김영철 목사님 같은 분은 지금 한국에서 미국에서 한인선교 한인교회를 담임하지만 주로 또 중국 미국 사람을 상대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저분은 미국 선교사다라고 붙여줘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많은 이 선교 개념이 바뀌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고 제가 이제 저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콜롬비아는 다른 나라입니다. 여기는 북미고 우리는 남미입니다. 이리 이야기하면 굉장히 멀리 보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가까운 나라고 여기서 LA 가는 시간이 6시간입니다. 그렇죠? 비행기 타도 6시간 가서 LA 내리면 동부하고 시차가 3시간 차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뉴욕에서 비행기 타면 보고타 콜롬비아 수도인 보고타까지 5시간 50분 걸립니다. 그런데 시차가 없습니다. 지금 10시면 거기도 10시입니다. 이런 좋은 선교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저 콜롬비아는 저 멀리 있는 나라니까 우리가 관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아쉬운 거는 LA에 있는 목사님도 왔다가 뉴욕에 있는 목사님도 왔다 갔는데 제가 있었던 필라델피아는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런데 원래 지금 사실은 지금 터키가 계시는 중동 선교하러 가시는 김만호 목사님이 이번에 같이 가기로 했는데 사실은 연세가 높아서 두 군데 같이 가면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포기하고 이스탄불로 가셨습니다. 아마 10월 달에 11월 달에 콜롬비아에서 하게 되면 한번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목사님 콜롬비아는 지금 마약도 뭐 많고 뭐 치안도 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사실은 필라델피아보다 더 안전합니다. 필라델피아도요 사실은 해지고 난 뒤는 다운타운 누가 되고 합니까? 못 갑니다. 콜롬비아도 마찬가지 가지 말아라도 안 가면 돼요. 그 일부분만 안 가면 되고 나머지 땅은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재밌는 거는 콜롬비아 지금 이 시간에 보고타는 가을입니다. 메디진은 봄입니다. 칼타헤나는 여름입니다. 시에라네바다는 겨울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이 사계절이 다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여행 오시면 목사님 옷은 어떤 옷을 가져와야 됩니까? 이 물으세요. 사계절로 다 가져와야 됩니다. 아니 뭐 그렇게 빨리 바뀝니까? 그래서 아니 보고타만 보고 가실 겁니까? 보고타는 가을 옷 입고 칼타헤나 가면 여름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가을 옷 입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주 재밌는 나라네요 이러는데 가운데 이제 안데스 산맥 때문에 위치가 고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셔서 오셔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오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래 합니다. 조금 전에 떼었는데 예. 여기 지금 이제 제가 늘상 말씀드립니다만 사실은 카나다하고 미국 빼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6.25 참전 국가는 이 한 나라입니다. 이 콜롬비아가 참전했던 국가입니다. 근데 작년에 대통령 이반 두께가 콜롬비아에서 한국으로 초청을 받아 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콜롬비아에서 수입하는 게 뭐냐니까 커피, 한국 커피 구입이 많거든요. 얼마나 수입합니까? 그러니까 50만 자로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한 100만 자로 우리가 수입하겠습니다. 이래야 했어요. 그래서 이 콜롬비아에서 덕을 봤습니다. 50만 자로에서 100만 자로 이러니까 이반 두께 대통령이 아 우리도 그럼 은혜를 갚아야죠. 이래가지고 ATA-50기 전투기입니다. 20대를 우리가 수입하겠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콜롬비아 사람들은 은혜를 갚는 그런 민족입니다. 이게 7,800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커피 50만 자루 더 수입해주는 나라에 감사하다고 7,800억 원의 전투기를 수입했다. 이건 제 얘기 아니고 신문기사가 그대로 나온 겁니다. 이런 나라고 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데 사실 작년에 아주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산타 세마나라고, 이 세마나라고 하는 주간지가 있는 타임스, 뉴욕 위커지 같은 그런 주간지인데 5월 21일 날 이반두께 대통령이 세금을 올렸어요. 세금을 올리는 바람에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죽겠는데 세금까지 올리면 어떠, 우리 뭐 어떠란 소리냐 이래가지고 각지에서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데모로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이렇게 주간지 실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데모에 참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제재 개편 때문에 시민이 23명 죽었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때 중간에 보고 마지막 보고는 40명이 죽었다 이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 5월 29일 날이 콜롬비아 대통령 선거 날이었습니다. 선거 날이었는데 콜롬비아 대통령인 이반 두케가 사실은 재임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못 출마 안 했습니다. 왜? 나가봤자 떨어질 건데 왜 나가냐? 이것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이 사람이 포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일은 지금 이번에 5월 29일 날 나왔던 대통령 후보가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최고의 선두주자로 달리는 사람이 페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10대 때 게릴라에 들어갔습니다. M19라고 하는 게릴라 단체에 속해가지고 정부군하고 총질했던 사람입니다. 20대 때 이 사람 투항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한번 지내고 그 다음에 보고타 시장을 지냈습니다. 이번에 최고의 득표를 차지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과격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투표를 한 사람이 에르난데스라고 하는 후보인데 이 사람은 콜롬비아의 트럼프라고 하는 만큼 돌발적인 얘기 많이 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상가는 히틀러다 이랬습니다. 그래 국민들은 다 뒤집어졌지요. 무슨 소리 하냐 이러니까 아니 아니 내가 실수였다. 히틀러가 아니고 아인슈타인이다. 또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위를 했습니다. 5월 29일 날 투표 결과 1위가 빼더라. 2위가 에르난데스. 그러니까 콜롬비아는 50%의 득표를 차지하지 않으면 다시 재투표를 하게 돼. 재선거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6명, 5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다 떨어뜨리고 당점자, 차점자 두 사람 붙여가지고 지금 대통령 선거합니다. 그런데 6월 19일 날 재투표를 하는데 누가 돼도 미국하고는 별로 안 친해질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미의 나라들은 친미하면 살려주고 반미하면 다 죽입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진짜 반미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 아르헨티나 완전히 지금 경제가 바닥을 치거든요. 콜롬비아도 지금 아주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콜롬비아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끝나는 게 아니고 옆 나라인 엘콰도르, 페루, 브라질, 그 다음에 저 베네수엘라, 파나마 여섯 개 나라가 둘러싸 있는 그 나라까지 다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로인데 하나님 뜻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뭔가니까 정치적으로 잘 해결되어져도 우리 복음 전하는 데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걸 연구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동의 봄이라고 하는 우리 한번 바람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는 쌍수를 들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에게는 굉장한 마이너스 요소도 있습니다. 리비아라고 하는 카다피가 있을 때에 선교했던 우리 제 아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옛날에는 카다피가 정해놓은 법에 따라서 일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었대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었대요. 그 카다피가 죽고 나니까 이제는 예를 들어 이분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도 한 달 지나면 이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야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야 돼. 그러고 또 돈을 매겨가지고 또 이야기해놓고 또 그러면 이 사람이 와가지고 야 무슨 소리 하냐 법은 이런 거야. 여러 사람이 나타났는데 머리가 아파가지고 도무지 이건 성장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적으로는 봄이 왔을지 모르지만 선교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건 얼마나 마이너스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콜롬비아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좋은 일이 벌어질 거고 아니면 또 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처럼 저런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성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6.25 참전국가도 있고 참전국가였고 아르메니아
그런 나라도 우리가 학살을 기념해서 지키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이 지금 작년에 이제 우리가 했던 요거고 이제 원래 이제 지금 유성준 교수 그다음 김종호 목사님 강사로 와서 우리 세 사람이 이 일을 했습니다. 자, 이 지금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던 LD인포라고 하는 뉴스지 저 일간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그 데모해서 불 질른 그 내용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불을 질러가지고 요게 딱 하기 4일 전에 지금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은 우리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잘 이루어져서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이분이 이제 김종호 목사님, 이분이 유성준 교수님 부부. 너무 감사하게 잘 끝났습니다. 자, 여기는 불의 산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우리 청년 집회를 다 100여 명 모여서 찬송을 뜨겁게 했어요. 시간 안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태권도 사역을 했는데 여기 이제 콜롬비아는 육군 사관학교 생도들에게 태권도를 의무적으로 배우도록 교육 시스템을 마련했는데요. 기존 콜롬비아 육사 생도들은 가라데 교사를 일본에서 초청해 가라데를 기본 소양 교육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유튜브에 띄워놨어요. 가라데 대신 한국의 태권도를 육사 생도에게 보급하면서 한국 태권도 교관이 콜롬비아 육사 생도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쳤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한국에서 콜롬비아로 태권도 교관을 파견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한국은 콜롬비아 유튜브 채널에 태권도 품새와 동작을 자세히 설명한 영상을 업로드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었죠. 콜롬비아 육사 생도들만 볼 수 있었던 태권도 영상은 일반인도 볼 수 있게 되면서 큰 화제를 불러모았는데요. 한국 문화와 태권도에 관심을 가진 콜롬비아 일반인들의 관심이 폭증하면서 한국 태권도 붐이 콜롬비아에서 불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난 뉴스인데 우리 그 사진 허락도 없이 가져갔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있는 사역에 정말 하나님 감사한데 딱 기도해 주셔야 될 일은 뭔가니까 이겁니다. 사실 제가 지금 현지인 교회를 섬기고 있거든요. 산 베르나비 교회라는 교회인데 이게 한 50여 명 모이는 그 교회에서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이 건물을 기증을 했어요. 교회도 헌물을 했어요. 근데 이 건물을 교회에서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한국의 자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달에 제가 한국 태권도 아이들 데리고 갔다 들어오면 이거 우리한테 저한테 주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 태권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현지 목회자 재교육하고 여기 이제 1층, 2층, 3층인데 1층은 태권도 교실, 2층은 기숙사 할 수 있는 방이 5개 있는데 4명씩 들어가서 20명을 수용하고 3층에는 강의실이 있습니다. 다 해놓고 한국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못 들어왔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6월달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김 목사님, 지금 콜롬비아 적십자사에서 지금 요청이 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콜롬비아의 베네수엘라 난민이 150만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집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돌아다니니까 코로나 걷잡을 수 없이 터지는데 이거 도무지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빈집에는 무조건 베네수엘라 사람을 집어넣어야 된다. 해가지고 32명이 지금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갔는데 뭐 예배도 드리고 이러는데 나가라 소리도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는 지금 저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거를 원래 목적대로 선교를 위해서 쓰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거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콜롬비아 선교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3층이 강의실이고 1층이 카페테리아에 있는 태권도 도장을 만드신 것 같아요. 이 정도 됐고 이번 10월 말이나 11월에 3차 현진 목표자 세미나를 할 예정입니다. 가실 분은 저한테 신청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콜롬비아까지 왕복 비행기 값은 지금 한 500불에서 700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리오아차라고 하는 지역까지 비행기 값이 왕복이 한 150불 정도. 그리고 이제 고려하면 이제 뭐한 7,800불이면 비행값이 다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선교 후원금 뭐 1,000불이든 2,000불이든 후원해 주시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미국 돌아와서 이제 콜롬비아 갔거든요. 오 언제나
제가 이제 스타 얼라이언스만 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이아몬드입니다. 23kg짜리 가방 하나 더 드는데 이번에 올 때는 7개 들어가지고 100불을 더 내고 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유는 나눠주들 선물이 있잖아요. 그 넥타이, 와이셔츠, 온갖 거를 다 가방 두 개 가방 해가지고 이번에 갔어도 다 나눠주고 왔습니다. 아, 우리 여기 있어도 우리 김남우 목사님께서 김남우 목사님께서 주신 약 잘 사용했습니다. 또 우리 골든 플러스에 주는 모자, 그다음 또 뭐 티셔츠 같은 거, 또 우리 여기 어디입니까 팔마 여기 티셔츠 이 세 개가 준 거 다 사용했습니다. 아, 물품을 제가 아들 집에 얹혀 살지만 지하 창고에다가 지금 이렇게 쌓아놨는데 뭐 마스크 이제 마스크 이제 별로 이제 뭐 인기 없습니다. 마스크, 손 세정제, 온갖 거 다 주시는 대로 다 모아놨다 필요한 대로 가져갑니다. 여기 문 저기 유재진이나 우리 문 목사님, 진리교 목사님도 저한테 문구류 두 가방 줘가지고 한 가방 갖다 줘가지고 다 나눠줬습니다. 어쨌든 옷이 되면 같이 이렇게 동요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살아남는다. 아, 네.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